있던데. 콧물이요. 피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가래 나와요. 가래 나와요? 아니. 가래 나와요. 지금 약간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손등이 이렇게 보아하니 하얗게 터있는데 이거 뭘로 닦은 거예요? 콧물로 닦았어요. 그렇다면 유리낭자 이 손에 이건 뭐예요? 가래요, 가래. 가래요. 가래요, 가래. 가래요. 정낭자 이상형은 뭐가 많은 남자라 그러던데. 콧물이 좀 많은 남자. 그렇다면 유리낭자는 이상형,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무엇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래가 한 개 있겠어. 들어가시오, 믿어요. 아래가 한 개 있겠어. 들어가시오, 믿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믿어요. 어디서 나왔어, 예. 재밌었어. 야, 아주 재밌었어. 손맛기는 결전이었어. 좋았어. 자, 우리 그 흑기사 하시겠어?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드시겠어? 흑기사를 부르겠어. 아, 자, 부르세요. 어떤 분에게 하시겠어? 빈도령에게. 빈도령! 소원 뭐 없어, 빈도령? 소원? 어떤... 왜 웃어?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투요? 아니, 지금 저 작업 거는게요? 아니, 조명 딴 거 조금 맞춰주면서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소? 아, 자, 소원 말해주시오. 김도령이 했던 것처럼 전화를 거는 상황이거든요. 아, 좋았어. 그 전화를 그 목소리로 줬어. 부러웠던데요. 왜 이렇게 숭늉 마시듯이는 못 마실 거예요. 이게 쭉쭉 오, 내가 연기하는 줄 알았지요. 우리가 연기하는 게 연기가 아니요. 미칠 거예요 아마. 진짜 서당에서 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화 걸겠어. 좋았어.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유리야? 아, 하은님. 이야. 박현민 도령, 정한 도령. 정말 우리 기승사에서 그렇소. 또 생각 없기로 유명한 분들이 또 만났어. 네가 그 한양에서 그 풍류 대담으로 유명한 박현빈이야. 그렇다. 자네는 누군가? 자네는 뭘 유명한가? 자네 소문대로 아주 건방, 아주 시간방지구만. 얘놈은 아주 오늘 홈구령을 내주겠다. 봅시다. 자, 봅시다. 단어 보시오. 망나니 걸레. 어울려. 걸레가 특히 이게. 그렇소. 좋았어. 망나니도 그렇고. 어릴 적 꿈이 뭐였느냐? 망나니였다. 어젯밤에 이걸 물고 잤다면서. 왜물 웃지 마시오. 어쩐지 하는 얘기들이 참 그... 정말 더럽다. 얘기하시오. 걸레. 학교 다닐 때 명찰에 뭐라고 써놓고 다녔어? 망나. 미스터 망. 미스터 망이 뭐요? 망나니라고 그러지 않소. 밥 먹고 이를 뭘로 닦소? 죽겠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얘기하시오. 밥 먹고 이를 뭘로 닦냐고요? 자, 얘기하시오. 걸레.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곤드레만드레 할 때 곤드레만드레 노래 부를 때 무슨 말 아니대요. 이거 또 왔는데요. 곤드레만드레 노래할 때 팔을 곤드레 만드레 할 때 팔을 휘저으면서 수영이 팔을 휘저으면서 하지 마시오 추는 춤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망나니. 어쩐지. 어제 잘 때 뭘 덧붙였어? 모든 친구가 다 걸려. 자, 단어를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변기로 바꾸겠습니다, 변기. 변기. 좋았어. 저희 제시어. 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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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오늘 아침에 머리 어디서 감았어? 변기. 물 내렸어? 물 내렸어? 자, 응? 후토크 질문하지 마. 후토크, 후토크, 후토크. 어, 일러? 일러? 추가질문, 추가질문. 다 보이는 뭘 일러? 여기서 좀 진지한 질문 들어가겠어. 좋았어. 네. 좀 솔직 담백하게. 좋았어. 하하,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신도령 총각인 줄 알고 있어. 어? 어? 카메라를 보고 솔직히 얘기하시오. 총각 아니었어? 결혼했어 안 했어? 진짜? 결혼했어 안 했어? 진짜? 솔직하게 말하시오, 솔직하게. 정말이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다시 하시오. 다시 하시오. 이겨졌어 지금. 다시 한번 하시오.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자, 현빈도령 쏘. 자, 오늘 우리 신도령에게 역시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주지 않느냐. 어떻느냐 나의 공격이. 아주 혼쭐 났지, 혼쭐. 혼쭐 났다. 이놈. 드시오. 오늘 세 잔째요. 좀 마음아워.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4차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 최정환 도령. 최정환 도령. 자, 윤서방쌤 누구요? 자, 우리 힘을 이용한 붕대 대담이요. 응? 뭐요? 붕대 대담? 힘을 이용한 붕대 대담이요.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들었어. 걸렸어. 마실수하면 마시기로 한 약속. 자, 지키죠. 아, 야. 드시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거? 드시오. 힘을 위주로 한 풍류 대담을 누구요? 구사할 친구요. 누구요? 정확하게 바람하시오. KCM. 한결 발음이 좋아지지 않소? 드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우리 최종원 도령하고 우리 KCM 도령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약을, 아, 사약. 이거를 한 두 번 먹었더니 느낌이 사약이요. 어, 정성탕을 사약으로. 미안하다. 사약으로 면제 시키다니. 단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좋소. 갈치. 갈치. 오, 이거 특이하오, 갈치. 잠자 같은데. 어허, 갈치. 최도령. 근데 요즘 하는 짓이 어떻소?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어만데요? 귀여워. 이거 지금 어이없이 끝날 뻔했어. 아, 게임 내용을 안. 어, 또 웃어. 웃음은 아니세요. 이 사람이 이거 몇 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웃어. 우리 KCM 군은 벤치프레스를 이거와 같이 하신다면서요? 갈치와. 갈치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비리겠소. 최도령은 유대감을 어떻게 생각하오? 맛이 갔소. 아, 웃음 만져. 아, 웃음 만져. 어, 잠깐만. 어이없이 끝날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번 웃으시게 되면 이거 바로 지금 탈락이요. 우리 K도령은 이걸로 등을 미셨다면서요? 어, 꽤 큰 등을 밀었던 것 같아요. 갈치요. 갈치요. 제시어를 바꾸겠소. 좋았어. 실수요로 바꾸겠어.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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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리랑크로 바꾸겠습니다. 큰일 났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크를 어떻게 하냐면요.
스리랑카. 이겁니다. 취임새를 아 넣으시면 다 같이 스리랑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스리랑카 개명이 어떻게 돼요? 아 도도 도도. 준동이 형 이게 뭐냐? 도도 도도가.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변화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카는 무엇입니까? 카. 예. 아 스리랑카. 어떻게 더 이해를 해야 될까? 답답하고. 아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뒤는 처리하지 않고 나온 것이요? 실수요. 어 웃었어. 어 웃었어. 웃었어. 한 번만 더 맞으시오. 안 돼요. 아니 들어와 웃었어. 우리 팬이지만 안 돼요. 미안하고 쓰리랑 간 들으라고. 이게 양이. 아니 하자. 자, 최정원 씨 쪽에 남았네. 아니 아니. 끝났어. 아, 재밌었어. 어. 들어가시오. 재밌었어. 들어가시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요. 장난 아니야. 좀 다른 표현 좀 주세요. 지금에서. 자. 야. 야. 아유, 내가 뭐가 할 때 어때? 우리 선한왕자요. 아, 선한왕자 줬어. 아, 개경장이야. 아, 우리 지하이제. 자, 지하이제. 자, 자. 코딱지. 코딱지. 어, 한 번에 나왔다. 좋았어, 코딱지. 늙었어. 어, 늙었어. 아, 이거. 야, 개경장자. 이거. 주문하셔, 선한왕자. 개경장자. 왜 그리 앉아있는 게 힘들어 보이시오? 늙었어. 늙었어. 귀여워. 이거라니까 괜찮으시오. 늙었어. 늙었어, 늙었어. 그래, 늙었어. 뭐죠? 반하신 게요, 해경남자. 아까 선배를 놔주고 혼자 뭘 야금야금 먹던데. 뭘 드셨어? 코딱지. 해경남자, 왜 이렇게 잔소리가 그리 많으시오? 선배랑자, 승리! 시키지 마시오. 안 시켰어.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본인이 스스로 알아. 저는... 드시오, 드시오. 경찰았네. 경찰았어. 경찰았네. 아니시오. 경찰았어. 드시오. 자, 이거를 잡으셔, 잡으셔, 잡으셔. 손 잡으셔, 손 잡으셔. 네, 꼭 이렇게 먹어야겠어. 입을 벌리시오. 자, 자, 자려고. 입을 벌리시오. 자, 이 와중에 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됐어. 저기, 자, 드시오. 오. 오. 이게 방수가 안 돼요.